자, 제휴 통문장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T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생략된 말 넣어서 Ten friends visit and friends leave notes for me. 여기서 다 못했어요. then 얘 뜻이 그러면인데요. 예, 얘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을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나를 위한 댓글을 남긴다 했는데, 그러면 이 내가 어떻게 한다면입니까? 내가 업데이트한다면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한다면이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 den을 씌우고 뭘쓸수 있을까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의 접속사 den 여기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만약 뭐뭐 한다면. 네. If I I update my photos. 네, 그래서 if I update my photos, friends visit and friends leave notes for me.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Sorry. Hey, even at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인사 듣고 싶으면. 어디에서도 너는 오직 행복할 수밖에 없니? Sorry, Walters. 너는 어디에서 오직 싸이월드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니? 가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Cyborg?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Cyborg?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Cyworld? 했더니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킴. 양념시킨이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Yesterday, Yesterday I spent spent 5 hours 5 hours on Cyworld. on Cyworld. 그래서 5란 대답 듣고 싶어요. 숫자가 궁금하네요. 개수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숫자. 일단 우리말로는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 볼까요?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오늘 몇 시간을 보냈니? Cyworld에서 어제. 너 어제 싸이월드에서 몇 시간이나 보냈어? 기억 되겠죠? 말랑말랑.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 그렇지. 그래서 몇 시간을 너는 보냈니? 싸이월드에서 어제 너 어제 싸이월드에서 몇 시간을 보냈니? 몇 개의 책? How many book? How many book? How many How many books이지? books? 몇 시간? many times?
Hey,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How many 북입니까? How many books did you read? 책몇권 읽었어? How many books did you read? 그랬더니 I read 5 book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books did you read? 했더니 I read 5 books. I read 5 books. 그러니까 이게 5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 many가 됐고요.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sign work yester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sign work yesterday? 했더니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ign work. okay, 묻고 답하기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했더니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네,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건? 여기 생략된 건?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은 건가요? 이거 하다시 아닌가요? 이게 뭘 넣을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래.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안 했대요? 내가 내가 안 했대요. 그리고 누가 못 잤대요? 내가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또 얘기해야 됩니까? 했던 말을 이제 네가 할 때도 했어. 왜냐하면 12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접속사가 나오면 누가 다몇 개가 한 문장이 된다? 2개 두 개가 한 문장이 된다. 안 했던 거 누구? 내가 네, 못 잤던 사람 누구? 나 이거 무슨 시동거리야 이거? 하나씩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원래는 있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I can't stop. 오케이, 뒤에 생겼던 말은? 스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써도 되겠어요? 오케이,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와.
Can you stop? 그렇지. Hey, 얘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멈출 수 없니?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top Cyworld. I can't stop Cyworld. Hey, 그다음에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쓰는 말이다. 상대방에게 뭐 좀 해주세요. 충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헤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고 좀 해주세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탁하네요. Please help me.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쓰기 시험은 잘 쳤으니까 오늘 쓰기 시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프린트 해달라고 그랬죠? 네.